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7월 20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오늘도 코스닥 시장 특히 좀 흔들림 심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좀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전일 미국 시장 간단하게 체크하자면 미국 마이너스 0.53% 다우존스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0.37% 하락했습니다. 자, 유럽의 독일도 마이너스 0.62% 하락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우선 장 시작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코스피 플러스 0.0입니다. 자, 야간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했어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5%로 상승 중이니까 별 걱정할 거 없어요. 현재까지는. 자, 셀트리온 삼행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GS 플러스 출발하고 있어요. 자, 일단 다른 상황 먼저 체크해 보죠. 자, 코스닥도 일단 플러스 0.02%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개인이 사고 있네요. 별로 안 좋아요. 자, 개인이 계속 산다. 긴장하셔야 돼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13억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자, 코스닥. 자, 마이너스권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도 체크하시고. 자, 오늘 개인들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안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제가 들어올 거라 그랬죠? 들어옵니다. 시장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 살만하거든. 야, 환율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1133원. 이거 올라가면 자꾸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외국계 자금 자꾸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IT 오늘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저녁에 들었다 1번 눌러보세요. 자, IT 오늘 죽일 거다. 건설 갈 가능성이 있다. 가고 있습니다. 순환매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어요. 틀렸습니까? 지워서 오고. IT 누른다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어저께 저녁에 그랬습니다. 순환매 이런 거 잘 포착하시면 그러니까 괜찮다니까요. 양양 플러스, 오케이. 1% 플러스 직전. 양양아, 돈 좀 세알려보자. 그지? GS건설 사라 그랬다. 한번 까졌다고 끝났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 너무 사라 그랬어요. 우물쭈물한 사람도 있고 자신있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장이 그만해요. 파란 거 빨간 거 절반입니다. 그러나 건설주 순환매 들어왔죠. 예측 정확했습니다. 철강 어디 순환매 들어온다 했습니까? 철강 벨로라 그랬어요. 버스코 빠진 거 보세요. 벨로예요. 건설주 순환매 들어왔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IT 안 데리고 간다에 한 표 겁니다. 일단 IT 많이 올랐어 며칠째. 그럼 오늘 눌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장이 쭉쭉쭉쭉 상승 랠리가 아니다 말이죠. 왔다 갔다 할 때는 다 데리고 안 간다니까요. 한 3일 데리고 왔으면 이거 오늘 쉬어. 건설주 한번 땡겨볼까?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개인이 달라들면 시장 안 간다 그랬습니다. 갑니까? 안 가요. 자, 개인. 우리도 개인인데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쪽 개인하고 우리 개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론과 공부와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분석하여서 하는 개인. 아무 생각 없는 개인하고 달라요. 개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좋아요. 조심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밑으로 박살나요, 잘못하면. 죽어 때립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다행히 지켜야 될 선들 지키고 있습니다. 카카오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중장기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빨리 안 봅니다. 이거 GS건설이 더 중요해. 냥냥이 돈 벌어줘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카카오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거 안 깨지면 돼요. 4만원, 44,000원 안 깨지면 돼. 손절 내지는 비중 축소는 42,000원 깨지는 거 보고, 그 밑으로는 조금 줄이는 거는 본인들 알아서 하시고. 이거 일단 불었습니다. 오늘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4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45,000원이 얼마입니까? 1,000원이잖아. 1,000원. 1,000원이면 2% 넘어요. 작습니까? 어저께 이야기 드렸죠. 메릴린치
5%도 먹고 팔고 한다고 분명히 기사 나온 거 봤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2%안 작아요. 1% 지금 불었습니다. 자, 양양, 지우, 위에서 뭔가 알지? 이런 거. 이런 거 나오기 전엔 고! 오케이? 팔아먹고, 여기 다시, 도치 내지는 양봉선 다시 사. 팔아먹은 거다 던지지 마. 세기에 따라서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던져. 3분의 1은 들고 가. 약간만 이득 보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이림님도 오셨고, 한동님도 오셨고, 출근. 야, 양양아, 돈좀 살리겠지? 1% 넘었다, 플러스. 간다 그랬다, 분명히. 오늘 순환매 들어온다 그랬어. 들어왔어. 야, 지가 뭐라고. 참. 이거 잘 맞춘다니까요, 닥터K가. 순환매 이런 거. 안 가죠, 별로. 개인이 손안 들으면 절대 안 가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100억으로 늘었어요. 더 조심. 사지 마, 아무것도 오늘. 딱 기다리고 있어, 전부 다. GS 건설만 딱 신경 써. 우리 채팅방 회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고로 하실라면 참고로 하세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 대신에. 자, 일단 선물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가 내고 있는 잡아주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콜 옵션 한번 볼까요? 콜 옵션 개인이 달라드네요. 달라들면 달라들수록 밑으로 깨집니다. 14억입니다. 20억, 30억 가면 갈수록 밑으로 깨집니다. 보세요. 풋 옵션. 풋 옵션 뭐 별로 아무것도 없네. 자, 다시 시장 상황 한번 볼게요. 야, 삼성전자 플러스 돌리려고 폼 잡고 있네. 참, 에이. 자, 현대 GS건설 잘 갑니다. 1% 넘게 플러스. 어저께 까진 거 많이 합시다. 이거 간다. 그죠? 잘 간다. 와, 시장이 그래도 벌겋게 보입니다. 벌겋게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벌겋게 바뀌려고 조금 하고 있어요. 내수주. 야, 요 신세계하고 호텔신라를 한번 때리고 싶은데, 뭐 뉴스가 좀 이상한 게 있긴 있던데. 근데 뭐 실적은 괜찮아 보인다는데, 뭐 중국하고 이런 데 타격이 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건설주는 안 죽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일단 초반부터 여기가 가장 세요. 그죠?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 위에 밑에 그 별로 볼거 없어요. 밑에 마이나, 여기 위에 메이저 IT,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증권. 이게 메이저입니다. 여기 은행까지 다. 나머지는 그냥 슥슥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강하지도 않아. 내수주가는 좀 강하네. 그죠? 최고 강 섹터. 건설주입니다. GS가 최고 세요. GS가 거의 대장이에요. 건설주에. 제가 GS 건설 최고 좋아합니다. 자, 계속 쭉쭉 밀고 가고 있어. 양호. 45,000원까지 들고 간다. 45,000원까지 들고 가는데, 음봉 떨어질라 하거나, 윗꼬리는 용서해주자. 조금 참아주고, 음봉 딱 떨어질라 하고, 폼 삐지삐지 잡으면 3분의 1 무조건 던져. 냥냥, 오케이? 미역, 예야. 나이스 미디우, 굿모닝. 미용님도 GS 건설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전은 참여했습니까? 죽이네, 진짜. 누가 겁나가 이긴데 삽니까? 눈치 깠다니까요? 닥터키 눈치 빨라요, 여러분들. 눈치 챘습니까? 눈치 엄청 빨라요. 외국계 또 들어온다, 아잉? 어저께도 들어왔고. 오케이, 발이. 걱정할 거 없어. 현재까지 걱정할 거 없어. 1.5% 상승 중. 맞나? 1.2% 될라나? 자, 계속 쭉쭉 밀고 올라간다.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딴게 아니라, 목표치. 여기서 목표치 계산하면, 여기서 이만큼 올랐잖아? 한 이만큼 보인다니까, 이만큼. 대략 계산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를, 돌파하잖아, 이렇게 돌파하잖아? 그럼 여기서 한 이만큼 정도 갈수 있어. 이만큼. 46,000원. 보여, 46,000원. 거기가 딱 그거네. 여기 저점이네, 아이고. 여기, 에이. 여기. 여기까지 46,000원 목표치. 끝까지 들고 가는 거 46,000원. 일단, 그 앞에 45,000, 45,200원.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잉. 45,000원가. 아, 목이야. 여러분들,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주식이. 짜릿하지 않아요? 도박입니까? 아니거든요. 도박이라 하면 웃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니 위에 있을 테니까. 그 말은 좀 그런데, 어쨌든, 비웃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예쁘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 인간 취급 안 해주거든요. 주식회가 망하면. 다음에 나타나서 웃어줍시다, 우리가. 그래. 친구야, 밥한 그릇 살게, 이러면서. 피합니다, 사람을. 아침 눈물 흘렸어, 솔직히.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옆에서.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카톡 날리면 답도 없어요, 읽었는데. 왜? 돈 빌려달라 할까봐. 물론 돈 빌려달라 해봤죠. 몇천만 원 빌려달라 했습니까? 몇십 년안 친군데, 500만 원 빌려달라 해도 돈 없다 그래요.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300만 원도 보내줬는데. 언제 받을 줄 알고. 알았다, 미안하다, 이러고 끝냈어요. 그리고 빚을 5천만, 6천만 내가지고, 아, 돈 잃었는데 어떡할까 이러고 있어요. 500만 원 없다더만. 알았다, 이러고 마는 거죠.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달라들면 깨져야지. 자, 셀트리온 삼형제 다행입니다. 돌아서고 있어요. GS건설은 5만 45,000까지 쭉 홀딩. 쉽게 팔지 마세요. 나머지 적어도 소량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갑니다. 48,000 정도까지. 손해는 보지 말고. 여러분, 아침에 멘트 생각하다 울컥했어요. 딴게 아니라, 내니눈 딱! 돈 많고 힘센 거대 자본에 휘둘려서 지쳐 쓰러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제가 보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될수 있도록, 얼마나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초 쓸게요, 제가. 자, IT, 삼성전자 바짝바짝 해봤자, 크게 못갈 거예요, 아마. 그냥, 그만, 그만, 예? 자, 최고, 오늘, 핵심. 핵심 섹터 건설 정확하게 적중. 겐또입니까? 3일 동안은 IT 간다며. 오늘 아마 안 갈걸? 어저께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13년입니다, 13년. 피눈물 흘려가면서 가족들한테 쫓겨나가면서 고시원에 처박혀 찌그러져 있으면서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맞으면, 인증되면, 받아들이세요. 다 퍼드리겠습니다.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은 가져가시면 돼. 맞는 거, 내한테 맞는 거. 내한테 안 맞는 거 있거든. 빨리빨리 한거 내한테 안 맞으면 그거 하지 마. 그거 맞으면 해.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라고. 입맛에 맞는 거대로 가져가라고 딱다 펴놨습니다. 해외 선물하고 싶어요? 올려놨어요. 분봉매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올려놨어요. 중장기 하고 싶어요? 중장기 하라고 카카오에 올려놨잖아요. 현대차 올려놨잖아요. 삼성전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방송을 띄엄띄엄 들어서 그렇지. 대한민국 무료 주식 방송 최강 자부심 있습니다. 저보다 잘한 분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분들은 무료로 4시간씩 안 해요. 자기들 뭐할일 없어서 4시간 할 겁니까? 저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고 있어요. 너무 거창할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 신념이 있다고요.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왠줄 알아요? 제가 빠이빠이 하려고 몇번 맘먹었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거 조금 방송이 그렇는데 저 빠이빠이 하고 싶었어요. 진짜입니다. 좀 살다가 다 잃어보세요. 어떤 직업,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러다가 아저씨 바뀌어요. 부르는 호칭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늘 그런 이야기 한줄 알아요? 겁 없이 달라들면 죽는다는 겁니다. 겁 없이 달라들면. 예? 아, 볼까요, 다시? 자, 아직도 개인이 사고 있어요. 자, 코스닥 아직도 개인이 사고 양쪽 다 던지고 있어요. 오늘 안 가요. 조심하세요. 분명히 코스닥 하지 마라 그랬어, 오늘도. 아직 살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마쳤습니다. 오늘도 들어올걸요? 했다, 안 했다. 했으면 7번. 왜? 아직 살만하거든. 시장은 그때 안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이고야, 죽겠네 할때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돈딱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잘 지고 있으세요. 오늘만 날 아닙니다. 오늘은 어떻게 가느냐?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잘 위험한가 안 한가 컨트롤하는 날이라고 분명히 카톡방에 날려드렸습니다. 셀트리온 계속 가져가도 되나? 앤드류님? 셀트리온. 제가 큰 전략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고 팔고 해야 되지. 그냥 쭉쭉 가져간 개념 아니에요. 저는 제 스타일이 2, 3일짜리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판단하시고, 분명히 핵심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차피 셀트리온 삼행제 제가 집중적으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좀 밀리네. 자, 아직 걱정할 거 없다. 아이, 양양. 아직 걱정할 거 없어. 던지지 마, 아직까지는. 자, 밑으로 쳐지면 어쩔 수 없다. 절반 딱 던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 넘, 아까 던진 거 다시 매수. 자, 지금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오케이? 먼저 또 던졌을 수도 있겠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야. 야, 지우는 씨, 100% 던졌겠다. 절반 던졌겠다. 막, 보나 한번 뻔하다, 야, 씨. 아, 아직 걱정하지 마, 양양. 아직은 아니야. 아, 여기까지 가고 딱 청산해야 좋은데. 나 말했다. 알아서 해라. 이것만 못 쳐다본다. 알아서 하겠지. 그동안 봐온 게 있으니까. 자, 셀트리온 삼행제.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27만원, 28만원. 그러면 사자. 여기 사가지고 5일 갔어요, 5일. 제가 홀딩. 20일 있는데도 홀딩. 쭉당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전에 이 윗꼬리 달면서부터는 5일 동안 올랐으니까 여러분 챙기는데 주력해야 돼요. 갭 상승하고 떴던 날 있잖아요. 자, 이날 밀리면 시장이 뜨는데 같이 밀렸어. 챙겨야 돼요. 실제로 우리 지우 선수 여기서 절반 여기서 다 던졌어요. 저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밑에 얼마까지 빠진 줄 알아요? 여기 위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의 15,000 넘게 차이 나요. 30만짜리 15,000이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5%에요, 5%. 5% 맞습니까? 3만원 10%고. 맞죠? 그래서 무조건 쭉쭉 들어가는 거 아니다. 매도 타이밍, 매도 시그널 나오면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27만원 후반 오면 다시 사볼랍니다. 지금 안 살래요. 왜? 시장도 희한하고 밑으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살래요. 들고 갈수 있냐고요? 어떤 의미에서 들고 갈수 있느냐? 넌 모르겠지만 위에서 3분은 들고 가면 안될것 같고요. 왜? 벌써 던졌어야 되고 30만원대. 그 다음에 밑에서 감아들고 있는 사람은 많이 토해냈고요. 다 던지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28만원, 27만원 후반 오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밑에 저 밑에 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중장기 투자자들. 그렇다면 자,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생업들이 있고 하니까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분봉 매매가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세밀한 기술도 쓸수 있다는 것이고 좀더 중장기로 들고 가고 싶은 분들은 28만원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60일선이 핵심선이에요. 여기 깨지면 문제 되거든요. 안 깰걸? 아마 안 깰걸?
게임에 큰일 나거든. 밑으로 우두두두둑 떨어지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로 보고 싶은 위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큰 세력이 있다면 이걸 지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 팍 깨잖아요. 그때 던져 주세요. 가볍게. 다시 들어올리잖아요. 그때 따라가세요. 말장난하냐? 아닙니다. 더 가요. 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풍 하고 떨어지면 다 던진다 그랬어요. 거의 많이. 에이 하고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싶으면 딱 쳐다보라니까요. 그리고 딱 들어올리죠. 사세요. 손절 여기 딱 걸고 쭉 들어가면 수익 나요. 메커니즘이 그런 거 있습니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쉽게 말하면 한번 올리기 전에 밑으로 퉁. 그럼 손절해줘요. 에이 페이크겠지 이러지 말고 페이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팔아놓고 다시 들어올리잖아. 다시 사요. 다시 사. 수수료 좀더 나간 거예요. 조금 더 위로 가격 올라가는 거 하고. 진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60일을 체크하시라.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멜린치, 미래셋 일단 들어왔어. 일단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60일이 선인데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깨지면 이것도 못 버텨요. 풍 하고 깨질 수 있어요. 분명히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희말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자, 위에서 못 올라가면 밀려요. 셀트리온 헬스. 자, 좀처럼 못 올라가요. 셀트리온. 그나마 최고 나와요. 그래서 셀트리온 최고 났다 그랬어요. 세개 중에 하려면 이거 해라 그랬고. 자, 바이오즈 안 좋아. 안 좋아요. 내 HLB 안 좋고, 신라젠 안 좋고, 동시효과에 뭐 한가도 보이더만 희한해가지고 놀래가지고요. 자, 네이처셀. 연달아 50% 빠지고요. 지금 빌빌대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다 던지라고. 분명히 한가 두들 맞으니까 다 던지라고. 한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던지는 게 나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위로. 빠지는 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한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게 엊그저께 실현됐습니다. 아무거나 제가 한가 맞는데 했습니까? 솔직히.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이것만 이야기했지. 못 올라간, 간다는 거, 하나도 올라간 거 없어요. 45만 못 간다 그랬고, HLB 10만 깨지면 끝이라 했고, 못 올라가고, 신라젠, 여기 깨지는 순간 끝이라 했고, 못 올라가고, 네이처셀, 한가 두드려 맞는데, 한가 두드려 맞았고, 여러분들. 자, GS 건설 그만 하네. 자, 이해되셨죠?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점 깨지면 큰일 납니다. 이둘다 저점 테스트하고 있어요. 자,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365. 느리고 있어요. 꾸준히. 아직 살만하거든요. 250억 규모로. 자, 느리고 있어요. 기관에 여기 던지고 있어요. 아직 살만하거든요. 자, 아직 살만할 겁니다. 한번 쿵 깨지면 이제 못살 거예요. 힘들어 죽을 거예요, 아마. 그때 들고 나오면 그때 우린 들어갑니다. Understand? 어쩔 수 없어. 강자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생태계의 원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 호랑이한테 토끼는 뜯어먹혀 죽을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 도망가야 돼. 안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즉시, 호랑이가 보이는 즉시 도망가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외국인들이 매도 때리를 폼딱 잡히면 무조건 도망 나오라고요. 도망 나오라고요. 지금이라도 도망 나오라고요. 아직까지 버틸만 하십니까? 열렸어요, 밑으로. 이것도 열렸어요. 이거 중요한 선인데, 이거 깼다. 난리 나요. 투매 나옵니다. 두두두두둑. 다 나와요. 진짜 중요한 선이에요. 아직 버틸 만한지, 본장잘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야, 삼성전자 안 보내잖아. 하이닉스. 잘 가더만. 수남매라니까, 수남매? 순환매인데 힘이 없어요. 밑으로 처질 겁니다, 아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 좀 달리 하자. 야, 이거. 맛집들 아침 바쁘네. 여러분들, 아, 3분의 2던지 매도 그랬는데 아직 안 됐다. 얼마에 그려놨어? 그것도 나쁜 거 아니야. 시장이 흔들흔들하면 잘못 토해내. 딱잘 보고 있어야 돼. 양양 딴거다볼 필요 없어. 나는 딴건 이야기 안 했으니까 GS건설에 집중해. GS건설에. 그리고
기본이 시장가다 걸어놓지만 될수 있으면 바로 그 가격에 때려버려. 대놓으면 체결 안 되면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1% 이상 손해보고 한다. 못 팔고 오른다. Understand?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못 들은 것 같은데, 기본이라서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방송 많이 들었을 거야. 대놓지마. 바로 때려버려, 그냥. 때리려고 맘먹었을 때. 닥터K 밤에 할때 대놓으냐? 그거는 차익 실현. 눈치 까가지고 하는 거고, 미리 대놓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갈거 예상되고, 이런 데서 밀리면 그냥 바로 호가에 때려야 돼. 아, 참 미치겠다. 본인한테 미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빠지고 있어, 진짜. 야, 지우는 여기 위에서 던졌을 확률 거의 99%인데, 야, 지우야, 던졌냐, 혹시? 자, 던지고 다시 사는 타임 왔다, 일단. 근데 이거 좀 너무 세게 나지 말자. 장이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자꾸 차차한 거는 그냥 저 혼자 하는 그 감탄사입니다. 아, 셀트리온 삼형제 분명히 챙겨라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챙기라 그랬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라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살 타임이 아니거든. 제가 사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던가요? 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사! 사!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날라가요. 위로 쭉 갔어요. 예? 팔아. 알아서 챙기세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란 소리 안 해요. 야, 맨날 뭐 팔아라고만 하냐? 사라고만 하냐? 저는 딱 타이밍 놓으면 그 이야기 어저께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왜? 초반에 그냥 알아서 챙기세요 해놓고, 던져야 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라고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 다 드렸어요. 빠질 수 있고 조심해야 된다고. 600원에 시장가 빠이빠이. 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닥터K 대표 선수는 1.5% 딱 챙겨먹고, 어저께 1% 여기서. 야, 니는 부러스겠다, 야. GS 건설 손해본 거다 부러스지. 여기에서 빠져가 올라갈 때 1% 챙겨먹고, 빠이빠이. 어저께, 뜨문뜨문뜨문하길래, 그럼 하기 싫으면 치워. 이래가지고, 양양이만 해. 이러니까, 저도 할게요.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600원 딱, 1.5% 먹고 딱 빠이빠이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 올만큼 올랐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벌은 온봉 넣으면 되겠습니까? 600원 던졌답니다. 벌은 거 삐죽삐죽하니까 던져보세요. 선생님 따라하는 거지. 밤에 보십시오. 닥터 K 삐죽삐죽하면 어떡하냐? 바로 던져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 씨, 니가 해봐. 제가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후 9시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궁금하면. 다 올라와 있어요. 9시에 오기 힘들면. 동영상 다 올라와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다 올려놨어요. 오링난 것도 다 올려놨어요. 예? 누구들처럼 지 먹은 거만 올려놓고, 까진 건 절대 안 올리고, 그래 안 해요. 까진 거다 올려놨어. 부끄럽지만. 띄엄띄엄 지 먹은 거만 올려놓고, 아이고. 장난 아니야, 진짜. 그럼 사람들이 댓글 그래 달아놓습니다. 부끄럽게. 까진 거는 왜안 올려놔? 이런다니까요? 지우야, 다시 사라! 지우! GS 건설 다시 사! 이거, 오늘 이거 안 붙들어 놓고는 안될것 같아. 사! 그리고 또 챙겨 먹어. 1%. 양양, 어떻게 됐어? 44,400원에. 그래, 됐어. 1% 정도 먹었잖아. 양양, 파란 거 사! 파란 거 절반만 사. 니 너무 많이 들어갔어. 오케이? 사. 여러분들 다른 분나 책임 못 져. 저분들 나하고 계약이 돼 있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추천한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내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하십시오. 실황 방송. 그리고 여기 깨지면 던져 적당히. 다는 필요 없고 축소해 축소. 아까 먹은 거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 까짐인 거 상관없어. 다시 또 먹으면 돼, 올라타면. 오케이? 깨졌잖아. 손절했어. 여러분들 손절했습니다. 깨졌어요. 여기 인근에서 사가지고 갈줄 알았는데 안 갔어. 손절했답니다. 그죠? 닥터 깨요. 적당하게 빠진다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들어와. 1% 먹고 딱 챙겨 나오고. 어저께 종가 근처에 또 들어와. 또 1.5% 먹고 나오고. 그러면 뭐 크게 까졌습니까? 여기서 또 먹으면 돼. 또 올라가면. 이거 잘안깰 거라마. 깨지면 할수 없습니다. 비중 축소. 셀트리온은 삼형제 볼거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비중 축소입니다. 무조건.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살 타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살 타임 언제라고요? 언제 산다고요?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돌아낼 때, 사.
사, 갑니다. 언제? 우상향할 때. 이럴 때? 지금 뭐? 우하향. 고점 두드려 맞고 못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 하느냐? 올라갔다 눌림목 주고 틀어낸 거 보고 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셀트리온 삼행제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자, GS건설 좋고, 그러면 카카오. 아, 잠깐 둘러 가서 봐야 되겠다. 자, 시장 한번 체크하고요. 자, 개인 힘. 하, 진짜 미치겠다. 자, 못 갑니다. 여러분들, 못 가요. 나중에 장 중반 이후에 팍 깨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환율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 순매도예요. 프로그램 순매도 코스피. 자, 300억 규모. 프로그램 순매도 코스닥. 자, 110억에서 100억대로 줄였고, 그래도 순매도. 자, 뭐 좋은 거 있습니까?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선물만 붙들어 놓고 있어요. 콜도 사네.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얘들아, 양양, 지우, 적당히 사고 팔아라. 시장 확 빠지면 이것도 못 버틴다. 자, 사고 난 다음에, 사!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네. 자, 여기 가면, 적당히 팔아먹어. 여기 가면. 1.5% 또 먹는다. 적당하게 팔아먹어. 밀리면.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려오지, 또 사. 44,000원 또 사. 깨질 때까지 사. 깨질 거 지금 그냥 깨져줘. 0.몇% 아니면 1%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먹는다. 그렇게 해. 이거 깨지기 전까지 44,000 깨지기 전까지 이거 깨지기 전까지 잘안 깰걸? 일단 그렇게 예측하겠습니다. 왜? 다 죽이면 안 되거든. 그래도 그죠? 순환매가 조금 들어왔어. 일단 얼마 세게 갈지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외국 애들 또 들어왔어요. 자, 잘 체크해라. 외국 애들 계속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잘 체크해라. 18,000대 7,000. 크진 않지만, 어쨌든, 우이. 이거 깨지는데, 이거 다시 사라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입니다. 위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느낌이 왔어, 일단은. 순환매 들어오겠다 생각했고, 적중했어, 일단. 적중했어. 전 맞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인정할 겁니다. IT 쉬어간다 그랬어, 오늘. 근데 삼성전자, 야, 붙들어 주고는 있네. 한번 볼까, 그러면? 뭐 빵상빵상해요. 빵상빵상하고 이것도 다 던지라 소리는 안 했어. 분명히 49,000까지 갈수 있다 그랬습니다. 단기 목표치 여기 인근인데 대응 안된 사람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고 이거 끝났다고 던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비중 축소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44,000원 정도 하면 살수 있다 그랬어요. 자, 두이야. 자, 두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여기 딱 20일 이평선 매매해보세요. 44,000 샀잖아, 미리. 그거는 끝내주는 기법에 의해서, 월봉, 중장기 매매 투자법, 예, 외한 거고, 여러분들 그냥 이어서 샀다 생각합시다. 이어서 샀다가 여기 깨져도 손해 아니잖아. 2,000원 수익이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이거 20일 깨지면 던지겠다 생각하면, 여기 위에 49,000까지 홀딩할 수 있는 여유가 딱 생길 겁니다. 치빠치빠님. 진수님 아이디어 같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혹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여기다 미니 그걸 하나 올려놔야 되겠다. 아, 왔다 갔다 하려 힘든다. 이거 필요 없어. 찌그러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하는 이야기예요. 심심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어떻게 마음 가진다 그랬습니까?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 들지 그거 연구한다 그랬어요. 왜? 전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예? 나를 어떻게 죽일 거지? 그거 판단하고 저 대응을 해야 돼요. 개인이 사는 한안 갑니다. 콜 사는 한안 가요. 선물이 그나마 붙들어주고 있네. 저 우리나라 지수
거의 95%는 외국인 선물 궤적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밑으로 빼면 빠지고, 올리면 오르고. 보이십니까? 보이면 1번. 뭐하고 같이 움직인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95% 이상이. 간혹 기간에 한번 핸들을 움직인 적이 있어. 간혹 한번. 지금까지 주구장창 봐도 그래요. 지금까지. 그럼 또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이것만 보면 된다니까. 이것만. 저항대 왔네? 밀리면 외국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외국인 던지잖아요. 지지 저항에 의해서 외국인들을 컨트롤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뚫어야 돼, 일단은.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잘못 뚫을 가능성이 높아. 왜? 힘없는 개인들이 그냥 빠작빠작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잘. 이해되십니까? 야, 오늘 아침은 참 감정이 울컥도 많이 했고, 참, 좀 그래요. 옛날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거, 제가 왜 울컥했는가 하면, 머리를 말리는데, 방송을 틀었잖아요. 아, 또, 몇몇 분은 와서 기다리시겠지. 내가 보초병 확실하게 된다. 쓰러져 힘들어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 생각하니까 울컥했어요, 그냥. 그게 답니다. 남자 맨날 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울어요. 우는 게뭐 잘못됐습니까? 비굴한 거 아니거든요. 감정 표현이에요. 자,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 상당하다. 여기 있는 개인이 안 꺾는 이상 주가는 안 간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셨죠? 지금 플러스죠? 안심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 플러스죠? 안심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갭 상승했다가 죽여버리는 날, 그날이 갑자기 매치가 되네. 갭 상승이 좋다 했어요. 야, 여러분들, 보셨어요? 하고, 방송하고, 회사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벅!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날 얼마나 멘탈 많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일부러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전 냄새가 억수로 나는데요. 뭐, 딴 나라 별일 없었어요. 그냥 그만 했었어요. 그래서 채팅방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아, 딴 나라 다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죠? 개인이 달라드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여기서 저항인데 이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 기간 외국인 쌍끌이 돌아가지고 막 천억, 이천억씩 사가지고 붕 떨어야 진짜지. 개인이 삐죽삐죽 해봐야 못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야, 저점 구간이네. 오케이. 저점이지. 야, 양봉 쏠라고 하네? 삽니다, 막딴 거. 예? 막 산다고요. IT, 아이, 뭐, 그거, 뭡니까? 코스닥 거. 코스닥 대부분이 바이오주 옥수수 많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저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약간 안심시켜 놓은 거예요. 약간. 아직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걱정, 무슨 걱정하지 마. 패대기 치가지고 정신 혼쭐 빼놓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올라간다, 안 걸게요. 안 걷게요. 내려간다, 걷게요, 일단. 무슨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못 올라간다고 걷게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들이 안 꺾는 이상 못 올라가요. 희말이 없죠, 또. 희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종목 뭐 상담 올려놨는데 시간 되면 할 거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보시라니까, 이거. 이거 올라가느냐, 800 돌파하느냐, 밑에 793 뚫고 내려오느냐, 이거는 여기 먼저 돌파하느냐, 2286 돌파하느냐, 뭐, 윗골이 자꾸 튕기면 뭐? 못 가요. 힘들어요. 자, 누가 데리고 갈때 간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야, 뚫어. 부엌 뚫어. 그때 아니면 못 가요. 자, 잠깐 보죠. 자, 삼성전자 양호. 요새 자두님이 좀 바쁘신가 봐. 그죠? 안 그럼 100% 들어오는데. 자, 삼성전자 끝났다 그랬습니까? 안 끝났어요. 야, 삼성전자 안 끝났어, 아직까지. 일단 예상을 IT가 약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면 생각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 GS건설 아침에 들어왔잖아, 일단. 그러면 적당히 끊어먹고, 지훈 다 끊었다 했잖아. 야, 양양아. 이거 깨지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일단 던져. 일단 절반 정도 줄여놔. 한 종목이 무조건 목숨 걸거 아니다. 여기까지 가면 좋았는데, 아침에 적당히 잘 팔았으면 수익 났잖아. 조금 챙겨 먹었잖아. 깨지는지, 이거 집중해. 딴거 신경 아무것도 쓰지 마, 일단. GS건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깨지는지 여부만 딱 신경 써요. 깨지면 조금씩 던져, 조금씩. 너무 많이 푹 던질 필요는 없어. 야, 본전권까지 다시 밀렸어요. 1.5포인트, 1.5% 올랐다가 다시 밀렸어요. 여러분들, 지유는 다 던졌다 했어요. 빠이빠이, 600원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봉 매매, 괜히, 뭐, 단타 매매 조장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조장이 아니라, 잘 대처하는 겁니다. 조장이 아니라. 야, 딴거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삼형제. 저 사라고 이야기 절대 안 했어요. 여기부터 챙기자 그랬어요. 그 이후로 뭐 사라고 이야기한 적 한도 없습니다. 챙겨야 된다고. 분명히 챙겨야 된다. 챙겨야 된다. 아직 멀었다. 그 이야기 했지. 사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왔던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도 아침에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 듣고 싶어서 오셨으니까. 에마로푸드. 에마로푸드. 언제 샀는지 빨리 올리세요. 3030원, 매수.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양양, 1500, 다 지르지 마, 다음에. 연습해, 연습. 지금 1500 지를 타임이 아니야. 딱 기다리고 있어. 한500 가지고만 해, 일단은. 500을 서너 번 나눈다. 아니면 다섯 번 나눈다. 100, 100, 100, 100. 이렇게. 자, 아이진 들어가기 어때요? 오늘 저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왜? 시장 안 좋은데 들어가 봐야 못 이겨요. 힘들어요. 에마로. 어저께. 자, 얼마야? 3030원. 자, 매수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어저께. 여기서 아래꼬리 다는 거 보고 들어갔다. 그것까진 좋았어요. 여기 강하게 뚫고 가면 계속 홀딩. 그 다음에, 왜? 엄봉 다 말고 올라갔잖아. 거의 다 말고 올라갔어요. 좋은 겁니다. 엄봉을 갭 상승 시작해서 다 말고 올라갔어요. 좋은 거예요. 자, 5일선 저항받고 있습니다. 여기 정도 쳐지면 절반 청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쳐지면 또 남은 거예요. 또 절반 청산. 여기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삐죽삐죽대고 서가했으면 올라가면 다시 한번 해보고 밑도 쳐지면 다 던져버리고 그럼 플러스잖아. 그래도 본인 매수가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 일단 오늘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장막 폭락하고 하면 이거 못 버텨요, 이것도. 이 코스닥 맞죠? 그러니까. 자, 기관이 많이 사고 있네. 외국인도 좀 사네. 굿. 일단 굿. 오늘도 들어오네. 일단 굿. 그러니까 안 빠지잖아. 그죠? 안 빠져요. 수급이 좋으니까. 본인 가격대 밑으로는 잘안 깨질 거야, 아마. 일단은, 오늘은. 본인 딱 살만한 자리 사서. 잠깐, 누구시지? 아까 이모치님? 이름 확실히 기억해 놨습니다.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데, 강하게 뚫으면 팔 필요 없고, 삐죽삐죽하죠? 조금씩 청산하세요. 여기 딱 깨지면, 3150은 깨지면, 적어도 3분의 1 청산. 더 밀리면 3분의 1또 청산. 왜?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3분의 1 들고 와봅니다. 그러면서 북 들어올리면 내가 대응 안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왔다가 좀 양봉이 이렇게 선다. 그러면 아까 팔은 것도 한 3분의 1 추가. 올라가면 더 추가해도 되고. 위에서 또 밀린 다음 또 던져버리고 절반. 추가했는데 여기 깬 다음 다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수익입니다. 수익.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판단 본인이 하십시오. 저는 책임 안 집니다. 못 집니다. 그리고 아이진 들어갈까 고민이다. 시간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오늘 안 좋아요. 언제 한다? 시장 양봉 쓰고 기관 외국인 살때 한다. 이해되십니까? 아이진 맞나? 아이진. 잠깐만요. 아, 이, 진. 정극은 100% 이런 거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지 마세요. 저점 구간이긴 한데 시장도 안 좋고 사지 마세요. 아, GS건설 다시 반등. 다시 반등. 야, 지우야. 알아서 해, 알아서. 양봉선에 들어가고 깨지면 그냥 던져버려. 가볍게. 여기. 너무 빨리 말고. 여기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깨지면 짧게 끊고 나와. 오늘 먹었잖아. 몇번 먹었지?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먹고 또 먹고. 자. 아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까 내가 뭐좀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잘 하니까. 야, 50분이네요. 3200원 분가선 밀리면. 자, 두이야. 반갑습니다. 많이 찾았어요. 보고 싶어서. 뭐, 깨집니까? 삼성전자? 44,000원 사사 보이면 사라 해서 샀습니다. 다 들고 있다 했던가. 들고 있죠, 어쨌든. 저는 49,000까지 본다 그랬어요, 분명히. 약간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중장기 한 사람은, 배경님, 일단 다 던진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직장인이니까, 챙겨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손해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플러스 좀처럼 못 돌리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안 좋아요. 예? 바이오 안 좋아요. 야, 메디톡스 혹시 들어갔냐? 지우? 잘하면 들어갔겠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던데. 지우, 바빠가지고 아마 못 들어갔을 건데. 핸드폰 가지고 할 거잖아, 지금. 일해야 되니까. 출장 중이거든요, 그죠? 너무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자. 또 상황 또 체크할게요. 이렇게 계속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걔네들 안 던져요. 허봤어요. 선물로 겨우 붙들어 놓고 있어요. 자, 1133원. 환율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안 좋아요. 외국계 자금 이탈 자꾸 나옵니다. 환율 올라가면. 왜? 환차손. 가만 앉아가 손해보거든요. 뺍니다. 빼. 이러면서. 야. 반도체가 강하네. 반도체가. 그죠? 그리고 건설주. 전체적으로 벌거잖아요. 그죠? 오늘 IT 반도체 건설. 야, 근데 오늘
지금 내수도 벌금 벌거스름한 게 돌아설려나요? 장이 돌아설려나요? 일단은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카카오도 안 파야지. 너무 안 보면 안 되니까. 카카오 양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물려도 간다 했어요, 분명히. 직장인용이니까. 주가 매수 충분히 어저께 가능했고, 아마 어저께 카카오는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배경님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저께 카카오 정도는 추가해도 될것 같았다. 여기 지지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한 것 같은데. 효진님 반갑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고 말하는 거죠? 맞다면 1번 눌러보십시오. 어저께 살수 있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안 죽어요. 직장인으로서 다른 분이 질문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카카오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카카오 안 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프라 구축 어느 정도 확실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음 인수했고, 멜론 인수했고. 그죠? 은행 있고. 세상에 뭐 핸드폰 가진 사람 치고 카카오톡 안 깔아 놓은 사람 있습니다. 카카오톡 안 깔아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깔았을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빼고, 그냥 전화만 받는 사람 빼고, 다 깔려있을 겁니다. 서서히 인프라는 깔아놨고, 기업 분석을 제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뭐 우리 또 지우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한번 해보면 되고. 자, 카카오 그럼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정확하게 저는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제 그냥 생각으로는 자 이런 구간들 자 아직까지 수익성이 안 나타났다면 이제 서서서 수익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3년 가까이 빠진 거 2년 반 이상 1년 만에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순고력이 들어가고 여기 피보나치 한 618은 지지했을 것 같은데 618 깼다가 재빨리 들어올렸죠. 그죠? 여기 저점. 아, 잠깐만, 저점 좀안 맞다. 여기. 618 인근에서 반등했어요, 일단. 그죠? 그러면 저점을 여기 정도 잡아도 되거든요, 사실. 그럼 더 내려오긴 더 내려오네. 어쨌든, 빠질 만큼 적당히 빠졌다고요. 이해되시죠? 다만, 여기 인근에서 더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여기 인근에서 한번더푹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그럼 여기에 저항권이에요. 12만원. 12만원 첫 번째 목표치를 했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에 120일 누르는 거. 그러면 적당히 들어가시면 돼요. 끝난 거 아니고 여기서 적당히 팔아먹고 직장인들 저렇게 한 며칠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적당히 20일에서 붉은 거 넣으면 또 사면 돼. 그러면 또한 3, 4일 기다렸다 또 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장인 너무 잘할 수 없어. 맨날 못 쳐다보기 때문에. 자, 뭐 GS건설 안 밀리잖아. 사라 그랬는데, 좀 전에. 어디 갔냐? 양양아! 팔아먹은 거 사라 했는데 샀냐? 올라가네? 희한하네? 참, 아이고, 참. 지우야, 샀냐? 지우는 지금 땅 간다고 정신없을 것 같은데. 메디톡스 300원에. 샀나? 300원에요. 후후. 잠깐만. 기회를 안 주네. 잠깐만. 메디톡스. 야, 끝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 톡톡 그냥 알아서 해요. 그냥. 이거 샀단 말인가? 모르겠고 이건 됐고 일단 신경 안 쓸래 이건 일단 양양이가 더 중요해 지우야 미안 양양이가 더 좋아 아이 농담입니다 왜 눈빛이 순수해 얍삽하지 않아 내 느낌에 내가 속았는지 몰라도 올라가네요 야 팔아먹고 또 사고 적당히 또 팔아먹고 더블로 버는 거라니까요 깨지면 손절 이해되십니까? 깨지면 어떡해? 손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빠지면 적당히 끊어라. 그랬잖아, 분명히. 올라가면 챙겨 먹어요. 1%. 1%다 돼가네, 벌써 또. 여기서 1.5% 챙겨 먹고, 여기서 또1% 이상 챙겨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안 빌리면
들고 가고, 밀리면 절반 챙겨 먹고, 이까 치우고 하면 알아서 하고. 회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출근 시간에 자꾸 늦어져요. 지금 2분 남았네. 그죠? 전 칼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잘 들었죠? 양양이도,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바쁜가 보다. 됐고, 알아서 하겠지. 이야기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이평선, 물론 중요한데, 이런 밑에 지지저항, 이런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박살이 났으면 밑에 박살 나야 된다고요. 근데 외국인 4대요, 어저께 보니까. 오케이. 살만하네. 복수하마자. 복수했어요. 빠진 거. 올라가네. 수남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침에 떴어요, 1.5. 많이는 안 떴죠. 수식이장이 1.5가 어딥니까? 빠져가지고 시작한 것도 천진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들이 불가사름하네요. 장 위로 띄우는가?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 0.21% 상승. 코스닥도 플러스 0.31% 상승. 자, 이거 수급만 좀 바뀌어주면 좋겠어요. 수급만. 그렇죠. 선물로 붙들고 있댔어요, 분명히. 외국계 선물로 다 자지우지 한댔어요. 선물 확대시키니까 올라가죠. 여기보다 확대시켰어요, 분명히. 천 몇백 계약입니까? 천백 계약에서 더블로 늘렸어요. 올라가네. 이것만 봐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개인이 좀 사고 있네. 그러면 반대로 외국인이 사면서 선물도 사네. 베리 굿. 사고 싶은 거 그때 사는 거예요. 오늘은 아직 몰라요. 여기서 가다가 밑으로 팍 죽일지, 안심시켜놓고 팍 죽일지 몰라요. 기다려야 돼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GS 160원에 매수. 선수영 역인 듯. 이게 뭐, 아, 선수영 역인 듯. 당연하죠.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설송님도 GS 160원 매수했는데 전 책임 못 집니다.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 외국인 계속 땡기네. 일단 좋아. 아, 10시네. 가야 돼요, 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유형 샀으니까 이거 깨지면 알아서 하세요. 44,000원. 자, 위에 올라가면 적당히 챙겨 먹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명히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본인 책임이고, 메릴린치 애들이 0.5% 먹어도 챙긴답니다. 뉴스 나왔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메릴린치 단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나올 겁니다. 아마 어저께인가 뉴스 떴으니까. 안 죽을 폼이네. 일단은 안정권입니다. 이거 왜? 여기서 팍 깨면 곤란한데 안 깨고 딱 지지돼야 될 때에서 딱 지지됐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매매하는 애들이.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여기 지지권이고 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압니다. 난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면 밑으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박살 내버리고요. 여기서 애들이 샀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샀습니까? 외국인 샀어요, 저게. 그러면 띄우고 위로 보내고 싶으면 띄우는 겁니다. 이거 털어내길 수도 있어. 실적도 좋다고 막 하고 있는데 3천억짜리 수주도 했다는데 왜팍 깨지? 야, 안 간다. 해놓고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렇게 소설 써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야기지만 47,000원 뚫고 올라가면 5만까지 갈수 있어도 보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 안에서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토해낼 거 아니라 적당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밀리면 적당히 챙겨먹고, 다 말고, 안 깨졌기 때문에, 또 이게 내려오면 또 적당히 또 사모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자, 전갈 겁니다, 이제. 갈 거고, 셀트리온 삼행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저점을 막 위협하고 있어요, 저점을.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특히, 셀트리온 제약하고 안 좋다 그랬어요. 이거 깨는 순간 힘들어져요, 분명히. 자, 셀트리온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추가 매수는 하고 싶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양양이 돈좀 살리겠네. 자, 아까 팔아먹었거든. 자, 금액도 좀 크게 들어갔어. 간 크게, 1,500. 아, 이거 나 미치겠다. 양양, 어떻게 했어? 아까 다시 사라는 거 샀어? 안 샀어? 빨리 얘기해. 나 가야 돼. 아, 3분 넘었다. 오버슈팅. 어? 방송 시간 오버슈팅 1시간인데 오버슈팅 나서 매도해야 돼. 방송 끊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샀어 안 샀어? 빨리 그것만 이야기해.
아까 못 샀다. 상관없어. 챙겨 먹고 또 간다, 일단.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지우는 만약에 보고 있었으면 샀을걸? 그때 바빠서 뭐 어떻게 했는 거 모르겠다. 지, 아까 뭐야. 뭐고? 생각 안 난다. 여기 뭐, 메디톡스인가? 그거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됐고. 자, 잘하는 거다. 야, 잠깐만. 양양, 아까 비중에 다 합해서 지금 1500 중에 얼마 들고 있어? 빨리 이야기해봐. 바빠, 나는. 샘이 딱 계셨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야, 샘이 돈좀 벌겠다는데 도움 안 주네. 여기 딱 샀으면 사자마자 1.5% 또 먹었다. 참, 나 진짜. 여러분, 보셨어요? 거품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가 뭐라고, 예? 내일 순환매 GS 건설 나올 거니까 삐죽삐죽한 사람들한테 알아서 해라. 난내 같으면 사겄다. 순환매 들어올 수 있겠네. 들어왔어요, 순환매. 세게 들어오네. 이거 보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눈치 깠어요. 눈치 깠다니까? 왜? 이런 봉에서 눈치 까는 겁니다. 여러분, 푸른 게 연봉이고, 야, 5분 넘어갔다. 푸른 게 연봉이고, 빨간 게 양봉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대박 깼는데 5%인가 빠졌잖아. 5.4% 빠졌는데 밑에 빠지는 게 정상, 안 빠진 게 정상. 빠진 게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들어 올리네? 들어 올리네? 이거 보고 지우는 들어가 잽싸게 시초가까지 올라온 거 보고 1% 챙겨 먹고, 그 다음 안에, 딴거 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래? 예? 이러고 있더라고. 알았어, 예, 하기 싫으면. 여기 한번 더 싫으라니까. 양양이한테 한번 더 싫어 하니까. 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도 딱 들어가고 1.5% 먹고 딱 밀린 거또 챙겨 먹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 집중하고 있었으면, 이게 무조건 들어갔어요, 무조건. 지금, 일하고 있어서, 응? 300 들고 있다. 됐어. 됐어. 1200은 1% 먹었잖아. 그지? 그럼 된 거야. 300은 플러스 나고 있잖아. 아쉽지만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건 직장인이잖아, 일종의.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시장이 돌아설 모양입니다. 좋은 거죠. 야, 선물 쫙 땡깁니다. 굿. 굿입니다, 일단. 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갈, 갈, 야, 외국인 개인 던지잖아요. 제가 틀린 것도 아니겠네. 괜히 던지고 크로스! 굿! 이해되십니까? 이러면 갈수 있어. 개인이 포기 안 하고 쭉쭉 사면 못 간다 했지. 개인이 던지네. 외국인이 받아주네. 기관도 받아주네. 굿!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요. 개인이 끝까지 들고 가면 못 가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개인이 포기했네요. 알았어. 형이 받아줄게. 받아주니까 올라가잖아요. 선물로 땡기면서. 오케이? 선물로 땡기면서 받아줘요. 그리고 코스닥도 개인이 포기했네. 아이고, 던질랍니다. 오케이? 형이 받아줄게. 올라갑니다. 양호. 됐어요. 일단 양호. 자, 여러분들. 저, 마쳐야 돼요. 아, 일단은 시장이 양호하게 돌았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알수 있잖아요. 아까, 시장 돌아서는가 본데? 왜? 시총 상위가 돌아서니까. 이해되십니까? 양양아, GS 던지지 마. 그냥 끝까지 들고 가, 니는. 니 직장인이니까. 44,000은 손절은 하지 마. 손실은 보지 마. 그냥 쭉 들고 가. 이거 올라갈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분 책임 못 집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이 손바뀜 나가지고 개인하고 손바뀜 나와서 강하게 들어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반등 강하게 논다. 선물, 외국인이 붙들어주면 붙들어줄수록 강하게 간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 아,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같이 울어드리고 싶습니다. 내니 눈 딱. 여러분들, 보초 쓰겠습니다. 힘없이 쓰러져서 넘어져 계신 분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